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2014년 3월 8일 시행된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의 윤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A3에서 D의 6 영역을 여기죠. A3에서 D의 6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을 행 기준으로 실행한 상태이다. 그룹을 행 기준으로 실행한 상태이다.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결과가 우리 문제 나와 있는 보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룹을 행 기준으로 실행한 상태 맞고요. 2번 그룹을 자동 윤곽으로 실행한 상태. 자동 윤곽 아니고요.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그룹 해제 아니죠. 그룹을 한 다음에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룹을 열 기준으로 했다 이래서 이제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 윤곽을 하게 되면 기존의 윤곽을 수정하시겠습니까? 확인. 윤곽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룹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룹 해제됐죠? 이 상태에서 그룹에서 자동 윤곽 윤곽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아까는 이제 윤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겠냐 물어본 다음에 설정할 수 없다 라고 보여준 건데 처음부터 아예 없애고 하니까 윤곽을 설정할 수 없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자동 윤곽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오름차순 정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숫자는 가장 작은 음수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올라가는 순서죠. 그러니까 오름차순 맞는 거고 큰 양수의 순서로 정렬되는 거 맞고 두 번째 0 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 A1빵빵이 들어있는 셀은 A1이 있는 셀보다 뒤에 그러니까 얘가 먼저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11이 있는 셀보다 앞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중간에 온다는 얘기죠. 맞고요.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 논리값은 true보다 false가 앞에 정렬되며 오류값의 순서는 모두 동일하다. 맞아요. false가 오름차순 먼저 옵니다. 네 번째 공백 빈셀은 항상 가장 앞에 정렬된다. 자 공백 빈셀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가장 뒤에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22번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들어가서 옵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 기준 행1 그죠 행1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값이고 정렬은 오름차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A1, A1빵빵, A11 문제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오름차순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 같은 경우도 지금 true false 같은 경우도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펠스가 먼저 나오는 거죠. 다시 내림차순으로 바꾸면 추루가 앞으로 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최대 32개까지 변경셀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시나리오에서의 그 변경셀 32개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숫자적인 개념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서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고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인데요. 시나리오는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한다.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자,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고 뭐다? 부분합이다라는 거죠. 부분합.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24번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또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자,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다라는 거고 잠시 후에
도움말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3번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않는 경우에 통합하게 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맞고요. 4번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통합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2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를 도움말을 직접 캡처해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통합에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통합 시트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려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갖다가 선택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갖다가 사용하는 이유죠.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통합 시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알아두시고 또 여기 중요합니다 라고 써있죠. 워크 시트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는 이 확인란만을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워크 시트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만 사용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울러 이 확인란을 선택하게 되면 통합에 그 포함된 셀이나 셀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워크시트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25번 같은 경우도 우리 본문 텍스트 그대로 해드렸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의 정의 시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로 시작해야 된다. 자,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나 밑줄 그 다음에 원화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죠? 2번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통합 문서인데 그죠? 지정할 수 없죠. 바로 이 부분이죠.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이름 정의 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죠.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참조로 대상 범위를 참조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참조로 정의된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꼭 한 문제씩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현재 원본 데이터 문제에서 주어진 원본 데이터 그대로 입력을 했고요. 또 보기에서 나온 그 서식 그대로 좀 해드렸고 또 그 서식이 적용된 결과 데이터 해드렸어요. 지금 5054.2 같은 경우는 샵샵샵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뭐 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콤마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5054로 나온다는 얘기죠. 점 부분은 서식에서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5054 맞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다음에 골뱅이라 그러죠. 우리 앳기온데 골뱅이 파이팅 그러면 대한민국 다음에 화이팅이 붙어버리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15:30:22 이렇게 했을 때 HH는 뭐예요? 아워죠. 아워 C minute 분 second 초 10분 초인데 AM, PM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HH니까 03:30:22 P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결과 데이터를 그냥 3으로 했죠. 그러니까 HH 두 개를 줬기 때문에 03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 보기에서는 3으로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1번, 2번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013년 2월 1일 이렇게 했는데 0202 이렇게 했는데 YYYY 연이죠. 연 그러니까 연이니까 네 글자로 2013 나왔고 MM 02 그 다음에 문제는 DDD예요. DDD 하게 되면은 바로 영어로 요일 줄여서 FRI Friday 줄여서 FRI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대신 DDDD 네 개를 주면은요 Friday Flame으로 나와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AAA 세 개를 주면은 한글로 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네 개 그러면 플레임으로 금요일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우리 문제 보기에는 없었지만
같이 좀 참고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26번의 정답은 3번이다. HH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식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 안에 아주 쉬운 보기가 존재할 수도 있다. 존재한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 또 끝까지 푸셔야 되겠죠. 자, 26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27번 가겠습니다. 하이퍼링크 나왔네요.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반대죠. 도형에는 가능해요. 도형에는 가능하지만 단추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 지정 가능하고 맞고요.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고 또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의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2, 3, 4는 다 맞고요. 27번에 1번이 틀린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직접 볼까요? 27번 지금 도형이죠? 도형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하이퍼링크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하이퍼링크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하이퍼링크. 하트 모양도 하이퍼링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개발 도구에 가면은 이 삽입에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 X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는 양식 컨트롤 단추고 또 이거는 액티브 X 컨트롤 명령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기에서는 그냥 단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양식 컨트롤. 그 다음에 ActiveX 컨트롤에 있는 명령 단추. 뭐 둘 다 단추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나타나지 않죠. 여기는 이제 매크로 지정이 나타났고. 자, 여기는, 그죠? 하이퍼링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에는 가능하지만 단추에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러 지금 개발 도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도구가 안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렇죠? 기본 설정에 와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나타나요. 그래서 해제하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또 이 개발 도구 없는 분들은 들어가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28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메모 상자의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맞고, 인쇄 시 메모의 인쇄 여부 설정 가능하고요. 정렬하게 되면 그 메모도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된다. 다 맞아요. 1, 2, 3번 다 맞습니다. 조심하시고. 네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예를 들어서 행, 열, 보고서 필터 값이 변경되면 메모도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된다. 요건 안 돼요. 28번이 정답 4번이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지금 피벗 테이블을 작업을 해놨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부서가 모두 나오게 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이 기자 해놓고 홍길동 점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홍길동이 인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부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부만 나타나게 했어요. 이랬을 때 지금 홍길동의 점수입니다. 메모 맞아요. 여기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행, 열 이런 기준들이 바뀌었을 때 지금 뭐 전산부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이랬을 때 이 기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 홍길동 점수입니다가 의미가 없죠. 얘도 같이 이동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의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면 메모도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된다? 아니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29번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매크로 가겠습니다. 29번 해드렸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매크로 기록에 와서 먼저 보고 이제 보기로 좀 가겠습니다. 바로가기 키에다가 제가 5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기 키는 영문 문자로 지정하십시오 라고 메시지 띄워줘요. 됐죠? 숫자로,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안 된다라는 결론이죠. 가겠습니다. 1번,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며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하죠? 두 번째,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 또는 숫자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숫자 안 된다 그랬었죠? 29번이 정답 2번이고요.
3번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것이다. 그렇죠? 비주얼 베이직 작성이 되는 거 맞고요. 네 번째,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또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29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0번도 매크로 보안에 관한 문제거든요. 다음 중 선택 가능한 매크로 보안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같은 문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셨던 문제죠. 그래서 지금 매크로 보안 센터가 가게 되면 그 바로 이 부분이죠.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자,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1번 맞고요.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여기 알림 표시 맞고요. 세 번째,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3번도 맞죠? 네 번째, 모든 매크로 포함인데, 여기 모든 매크로 포함인데 위험성이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인데, 여기는 이제 알림 표시.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완전히. 그죠? 30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같은 문제는 많은 분들이 또 당황하셨던 문제죠. 왜냐면 요거를 또 미리 안 보셨다면. 자, 30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1번 가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좀 재밌는 문제인데,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이해투셀의 함수식이 choose 함수, 골라라, 랭크, 석자구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일 때 결과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해투셀, 그러니까 갈라레 학생의 뭘 받았느냐 그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에다가 choose 선택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랭크 먼저 가겠습니다. 석차를 구하는데 D에2가 뭐예요? 갈라레 학생의 합계 점수죠. 이 합계가 달라디 달라투 달라디 달라오 달라디 달라투 달라디 달라오 어디야? 여기죠. 여기는 석차 구하는 범위니까 절대 참조 써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석차가 구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석차가 구해지죠. 순위가. 그러면 이제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4명이니까 4등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추주란 함수를 써서 얘가 결과가 1이면 대상으로 가고 2면은 금상, 3이면 은상, 4면 동상으로 가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추주 함수의 기능이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갈라레 학생이 몇 등인지 구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등수에 해당되는 상을 줘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누가 1등이에요?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누가 1등입니까? 1등, 2등, 그죠? 여기가 3등, 그냥 4등이죠. 우리 눈으로 랭크 함수를 실행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갈라리 학생은 세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은상이죠. 여기 은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를 쓰지 않고 눈으로 하더라도 추주 함수의 기능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은상 어디 있나요?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이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는 추주 가로 열고 0, 땡땡이 하나, 땡땡이, 땡땡이 둘, 땡땡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일 때는 하나로 가고 2일 때는 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0을 제가 줬거든요. 이랬을 때는 그 샵 밸류 느낌표, 밸류 수치를 잘못 쓴 거죠. 0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죠?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만약 여기 3을 줘도 마찬가지로 밸류 떨어지죠. 왜요? 세 번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추주 함수에서 0을 쓰거나 또는 이 하나 두 개인데 3을 쓰거나 4를 쓰거나 이러면 밸류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좀 해드렸고요. 32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H1셀의 수식 $A$1 $A$1은 절대참조. 그러니까 절대참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달러가 붙어있는 부분은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더하기 $A$A는 절대 안 변하겠죠. 근데 뒤에는 E는 변해요. 상대참조니까. 입력한 다음에 H1셀을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C8에다가 붙여넣기 했을 때 그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32번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A$1 더하기 $A$2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F2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해졌는지 나오죠. $A$1에 1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A$2
결론적으로 A이죠. A에 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그래서 3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수식을 복사해서 C의 8에다가 붙여넣기 한 결과 달러 A, 달러 A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달러 A 안 변하죠. 그렇지만 뒤에 있는 2는 변해서 3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F키를 누르게 되면 달러 A, 달러 1에 1, 그 다음에 A3에는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결론은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32번의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러가 들어있는 부분, 달러 A, 달러 1, 이제 행렬에 다 들어가 있죠. 이건 절대 참조. 안 변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이죠. 근데 앞에 달러 A는 안 변하고 뒤에 있는 2가 변해서 3으로 됐기 때문에 A1 더하기 A3. 그래서 1 더하기 3. 그래서 4가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다음 중 동일한 통합 문서에서 시트 1의 C의 5셀, 시트 2의 C의 5셀, 시트 3의 C의 5셀의 합을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이것도 시험지에서 잘 언급되기 때문에 엑셀을 가지고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하는 경우 지금 A5 곱하기 시트 2에서 A5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표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 시트 이름, 그 다음에 뒤에는 셀 주소예요. 그래서 시트의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는 느낌표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준다. 이것도 여기 이제 성적 일람, 여기 공백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작은 따옴표로 해줘라라는 거 알아두시고, 반드시요. 그 다음에 다른 통합문서의 셀 참조, 다른 그 통합문서의 이름을 대괄호로 둘러싸라.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성적 일람표 점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괄호로 묶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트 이름하고 셀 이름은 마찬가지로 이제 느낌표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백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줬다라는 거고, 또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는썸 시트 1에서 시트 5, 그래서 시트하고 시트는 이제 콜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시트하고 셀 주소는 뭘로 해줘라? 느낌표다라는 거죠. 됐죠? 이것만 아시면 바로 맞힐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통합 문서의 이름은 대괄호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 문서도 아닌데 지금 이 대괄호가 여기 등장을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셀 주소의 대괄호가 웬 말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죠? 통합 문서가 아닌데. 3번이 정답이에요. 시트 1에서 시트 3 콜론으로 잘 묶였죠. 그 다음에 시트 이름하고 셀 주소하고 느낌표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다 썸이니까 구분 안 해줘도 되고, 33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34번 다음 중 는썸 가로 열고 A3 콜론 A9 수식이 썸 A3 A9, 그러니까 이 콜론이 지금 누락이 된 거죠. 와 같은 범위 참조의 콜론이 생략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오류 메시지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또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지금 는썸 A1 콜론 A2, 그러니까 A1에서 A2까지의 합계가 잘 구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는썸 A1 A2 콜론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샵 네임 물음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식 오류도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1번에 있는 NA 같은 경우는 수식에서 잘못된 값 연산 시도한 경우, 또 찾기 함수에서 결과 값을 찾지 못한 경우에 요거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null, NULL, null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점 연산자, 공백을 사용했을 때 교차 지점을 찾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null. 그 다음에 RF, reference, 참조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셀 참조를 잘못 사용한 경우고, 그 다음에 34번의 정답은 이제 네임이 되는 거죠. 네임. 함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한 경우, 또 수식에 잘못된 문자를 지정해서 사용한 경우 네임이다라는 거. 35번 가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엑셀에서 그 열 수 있는 통합 문서의 개수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 또 시스템의 리소스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렇죠?
두 번째 워크시트란 숫자, 문자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결과가 표시되는 작업 공간, 작업 공간 맞아요. 3번 각 셀에는 행 번호와 열 문자가 그 열 번호가 있으며 A1 셀은 A 행과 1 열이 만나서 셀로 그 셀의 주소가 된다. 굉장히 그 맞는 듯 보이지만 이거 말장난 조심해야 돼요. A가 열이죠. 열. A 열 1 행이에요. 이거 바뀌었어요. 35번이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하나의 통합 문서에는 최대 255개의 워크시트를 포함할 수 있다. 맞죠? 물론 그 255개 더 이상 추가도 가능합니다. Shift 플러스 F11로 3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직접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지금 A 이게 뭐예요? 열이죠 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려요. 열 하고요. 쭉 이렇게 써드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열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열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얘는요. 행이죠. 행. 그래서 아까처럼 이것도 제가 이렇게 써드려요. 행.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써드린 열과 행 글자만 잘 참고하셔도 구분 잘할 수 있겠죠.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36번도 직접 지금 표면형 차트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된다. 이거 풀었던 문제죠. 여러분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최적의 조합 표면형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두 번째 방사형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로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된다. 맞죠? 안 맞아요. 정답 2번입니다. 그러면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로서 데이터 계열의 항목 비교에 사용되는 건 뭐예요? 거품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품형 메모해드렸죠.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로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되는 거 거품형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4번 다 중요하니까 분산형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과학이나 공학용 데이터 분석 사용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중축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두 가지 이상 데이터 계열을 가진 차트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중축이죠. 자 이렇게 해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출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엑셀에서 그림을 시트 배경으로 사용하면 화면에 표시된 형태로 시트 배경이 인쇄된다? 인쇄 안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시트 배경은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 워크시트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는 거 맞고요. 또 워크시트에 삽입된 그림이라든가 도형, 스마트 아트 등 일러스트레이션 출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클릭한 다음에 오피스 단추의 인쇄를 선택하게 되면 인쇄 대화 상자의 인쇄 대상이 선택한 차트가 지정이 된다. 왜냐하면 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여기 클릭했다라는 말은 차트를 선택했다는 말이거든요. 3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7번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배경에 가시면 시트에 이제 배경을 줄 수 있는데 임의의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 삽입이 됐죠? 근데 문제는 보기에서 시트 배경이 인쇄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인쇄는 볼 수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인쇄에 인쇄 미리 보기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쇄를 해도 배경은 안 나타난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어 가서 다시 배경을 좀 삭제하고요. 그래서 이제 3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피스 단추에 인쇄를 누르게 되면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선택한 차트가 선택이 된다. 지정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30번의 4번도 맞는 거고 이렇게 해서 37번의 정답은 시트 배경이 인쇄된다. 안 된다. 그 기능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설정되지 않은 차트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차트 제목 맨 위에 학생 간의 성적 비교 바로 이게 이제 차트 제목이 되는 거고 데이터표 바로 이거죠. 데이터표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제목 세로 갑축 제목도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데이터 레이블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뭐 이 부분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38번의 정답은 데이터 레이블이 된다라는 거죠. 39번 가겠습니다. 39, 40 다 나타나게 해서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왼쪽 차트를 수정해서 오른쪽 차트로 변환했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잘 보이는 그림으로 좀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 지금 수량 총계 이렇게 돼 있는데 총액 돼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같아요. 같고 지금 이 부분을 500, 1000, 1500, 2000, 2500, 500 단위로 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세로 축의 주단위를 500으로 설정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했다. 바로 이 부분. 그래서 1번도 맞는 거죠. 수량 이 부분. 기본 세로 축의 주 눈금선을 없앴다. 이거 눈금선은 없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3번인데 보조축으로 총액 계열을 사용했다. 자, 바로 이건데 이게 총액이 아니고 뭐예요? 총액이 아니고 수량이죠. 수량. 수량을 가지고 사용한 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좀 큰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40번 가겠습니다. 보기 탭의 통합 문서 그룹에서 기본이 선택되어 있을 때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것도 40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이 선택되어 있어요. 기본이 선택되어 있을 때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기본이 선택되어 있을 때 눈금자, 여기 눈금자요. 선택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표시할 수 없는 항목.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눈금자가 되는 거고. 눈금선 가능하죠? 가능하고.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 가능하고. 머리글 가능하고. 그죠? 자, 40번 문제도 많은 분들이 틀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눈금자 같은 경우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눈금자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 시트 문제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